안녕하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광주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더뉴 그랜저라고도 불리는 차량인데요. 지금 해당 차량은 택시 차량입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순정, 무드등 옵션이 대부분 빠진 채로 출고가 많이 되는데요. 그래서 내부가 너무 어둡기도 하고 해서 지금 시공을 위해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순정 라인은 여기 아래 지금 은색으로 이렇게 막아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원래 반투명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원래 순정은 이쪽에서 빛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왼쪽에도 동일하게 있고요. 하지만 순정이 없어서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시공은 안 돼서 이쪽 밑에 가공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빛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죠. 직접적으로 발광 부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안쪽에서 빛이 이렇게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도어 라인도 마찬가지로 간접 조명의 느낌으로 안쪽에서 지금 빛이 새어나오도록 이렇게 시공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공으로 시공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공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일반적인 매립 방식으로 아크릴을 틈 사이에 넣는 게 아니라 빛이 나오는 공간을 직접 저희가 깎아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공 시간은 훨씬 더 오래 걸리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정교한 작업이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되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해당 차량에 시공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V4 버전으로 시공이 됐습니다. V4는 다양한 기능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저희 제품입니다. 자, 먼저 순정 활성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순정 내비창에서 제어가 가능한데요. 이렇게 차량 옵션에 라이트 옵션을 들어가면 실내 무드 조명이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직접 밝기 조절도 순정하고 동일하게 가능하고 온오프도 가능합니다. 또 색상에 들어가 보면 여기 순정 색들이 전부 다 그대로 살아났는데요. 이 색들에는 순정 색에는 V4 제품이기 때문에 전부 멀티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맨 위에 레인보우 색상으로 세팅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지금 센터 라인에 약간 아이스블루 계통의 색상에 도어 라인에 보시면 초록 계통의 포인트 색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 색상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동을 해서 지금 센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이렇게 색상이 지금 타고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멀티컬러들이 천천히 이동을 하면서 뭐 왼쪽으로 오래 돌다가 조금 오래 돌면 반대로 또 오른쪽으로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기능입니다. 여기 순정 색들에는 전부 다 멀티컬러들이 입혀져 있어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자연스럽게 색상이 움직이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V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멀티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단색 컬러로 쓰고 싶으실 때 맨 밑에 여기 사용자 설정창에서 원형창에서 원하는 컬러를 이렇게 눌러 놓으시면 해당 색으로 고정시켜 놓고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V4 제품은 차의 다양한 기능들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조기처럼 온도를 올릴 때 붉은색으로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하게 되고 온도를 내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내릴 때마다 무빙 반응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차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일시적으로 전부 다 오프되면서 혹시나 후진하시거나 뭐 후면 주차하실 때 시야에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차의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모드마다 고유 컬러의 세레머니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계기판에서 직접 보셔도 되지만 이렇게 눌렀을 때 육안으로 세레머니가 지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지금 어떤 드라이브 모드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야간에 차를 주행을 할 때 라이트를 끄고 주행을 하면 앰비언트 라이트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알려주는 스텔스 모드 기능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라이트를 켜주시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앰비언트는 작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라이트가 켜진 상태인데요. 이렇게 라이트가 켜져 있으면 앰비언트의 광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라이트를 끄면 이렇게 올라오고요. 지금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 확연하게 광량의 차이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랜저 IG 차량처럼 비노출 방식으로 시공이 되는 차는 야간에도 그렇게 눈에 피로감을 주는 그런 방식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나는 그냥 밝기가 안 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순정 옵션에 어두운 곳 주행 시 밝기 낮춤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라이트를 껐다 켰다 하고 있는데 앰비언트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차에 깜빡이를 넣어 볼 텐데요. 우측 깜빡이를 넣게 되면 이렇게 우측 도어에서 깜빡이 무브 모션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컬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자 설정창 동그란 창에 들어오셔서 깜빡이를 켜놓고 이렇게 색을 원하는 색으로 지정을 하고 깜빡이를 꺼주시면 해당 색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 도어를 열게 되면 도어 열린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SE V4, V4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열린 쪽 도어만 개별적으로 깜빡깜빡 거리게 됩니다. 해당 기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을 열어서 깜빡이고 있는 상태에서 컬러를 원하는 컬러로 이렇게 변경을 하시고 문을 닫아주시면 해당 색으로 저장이 됩니다. 또 이렇게 멀티컬러와 단색컬러 색상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단색컬러에서 색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라데이션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뮤직 버튼을 2초가량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색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바뀌는 텐믹스 그라데이션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라데이션을 종료하실 때는 버튼을 한번 다시 살짝 툭 눌러주시면 이렇게 마지막에 세팅한 색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차의 전원을 끄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쭉 이어지는 굿바이 세레머니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앞쪽까지 오면서 전원이 차단이 돼야 됩니다. 자, 전원이 차단이 돼야 되는데 보통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기 때문에 차에서 내릴 때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어 열린 감지 기능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기능이 계속 켜져 있으면은 저희 모듈이 전원을 계속 공급을 받고 있는다는 거니까 뭐 방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듈은 1분 뒤면은 전원이 완전히 차단이 돼서 혹시나 모를 암전류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차단을 하게 됩니다. 1분 뒤면 아무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니까요. 다시 차에 탑승하셨을 때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동을 켜주시면 기능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차에 시동을 걸게 되면 앞에서 뒤로 쭉 이어지는 웰컴 세레머니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 드라이브 모드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 세레머니가 한번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팅한 색으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색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랜저 IG 더뉴 그랜저 차량을 오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해당 차량처럼 이렇게 비노출 방식으로 시공되는 차량은 시공을 했을 때 눈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빛이 간접 조명으로 아주 깔끔하게 나오도록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시공을 받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배너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품격 프리미엄 앰비언트 라이트 전문 시공점 에이비클 광주지사에서 그랜저 IG 차량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